물을 틀잖아? 그러면 온수가 2, 3분 뒤에 나와. 사실 물 어떤 거는 내리면은 요만큼밖에 안 올라와. 야, 경사가, 야, 설악산이야. 와. 야, 올라갈 수 없어, 이거. 야, 이거를! 제가 썰문 열차가 한동안 좀 멈춰 있었다가 왜 와? 기본적으로 코로나 기간이라면 썰 풀 게 없어, 인정? 그래서 이제 좀 한동안 좀 멈춰 있었는데 최근에 좀 썰이 생겼어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면 요감성을 아셔야 돼요.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온다 치면 이제 자취방이라고 구해야 돼요. 대학교 로망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지금 못 느끼는데 처음에는 기숙사 신청을 막 한단 말이에요. 대학교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핑거프린트 세대야.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떠준 밥만 먹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학 가서 몰라. 카톡방이 형성되면 거기서 기숙사 신청 언제? 어머! 땡땡땡 학우님 그거 3일 전에 끝났는데 어머! 어떡하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주위에 자취방이라도 좀 구해보세요. 고파스 들어가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을 구하게 돼요. 근데 대학교 자취방 구하는 게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 물가 너무 비싸.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 사회적 문제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문제인데 집주인분들은 사실은 더 올린단 말이야. 왜? 그래도 애들이 들어오니까 수요가 더 많은 거야. 공급보다 대학생들이 여러분들 그 주변에 방을 구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월세로 확 올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구했을 때 방을 어떻게 구했냐면 원룸을 하나 구한 게 아니라 투룸을 구하게 돼요. 왜냐면 지금의 매니저 형하고 저는 방을 같이 구했으니까 저는 처음에 서로 협의할 것도 많고 영상 편집할 때 검토를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야. 남자랑 지금 둘이 산다라는 거? 아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투룸을 구했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었어. 매니저하고 이제 투룸을 구하러 다녀. 와 진짜 추웠을 때지. 2018년 말이었을 거다. 그 전까지 이제 집은 엄마 우리 집에서 이제 코 잤는데 수서 쪽에서 이제는 독립을 해야겠다. 안암 옆쪽 모은 돈을 다 깨가지고 집을 구하러 다녀. 엄청 추웠어. 처음에 집을 구할 때 뭘 하냐면 일단 발품을 팔아. 에브리타임 있어. 에브리타임 학교별로 있단 말이야. 거기 에브리타임 어플에 방을 양도할 수 있냐고 말해. 무슨 말이야 여러분. 계약 기간이 1년인데 얘가 7개월만 하고 나가. 그러면 그걸 이어서 받는 거야. 그럼 뭐가 좋냐? 중간에 수수료 같은 게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 부동산 흔히 말하는 공인중개사를 끼면 수수료가 있어. 한 3,40 내야 되거든? 수수료가 없어. 그대로 인도받으면. 그럼 집만 빼고 바로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미리 산 선배라든가 그 방 들어가면 제일 좋아. 그래서 내가 구했는데 양도가 없어. 그때 시기 자체가 늦었어 이미. 그러니까 신학기 시작하기 3개월 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9월에 2학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거의 6월에 끝나 방이. 좋은 방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3월에 시작하잖아. 그러면 11월 12월에 거의 방이 끝나. 예, 근데 우리가 거의 안 한 1월 2월인가 찾으러 다니니까 좋은 방이 없는 거야. 투룸 옮길 방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바로 인더 빌딩 하겠습니다. 없어. 인더 빌딩 할 수 있는 방이 없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투룸이 없어. 대학생 마을에 있겠냐고. 없어 없어. 투룸이 없어. 그 장사가 되겠니? 혼자 들어오는데 투룸 왜 살아. 보통 원룸이란 말이야. 거의 계속 뭐 애들 초대해가지고 여러분 술파티 열거 아니면 없단 말이야. 발품 팔아서 안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공인중개사 껴야 돼. 중요한 게 뭐냐면 A 공인중개사에서 맡아놓은 방이 있잖아. 공인중개사가 주인 아주머니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방을 하나를 맡아. 그럼 이 공인중개사와 같이 이제 방을 알아보러 다녀. 방이 이게 또 신축이 있고 10년 넘은 방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곰팡이가 나올 수도 있고 물을 틀잖아? 그러면 온수가 2, 3분 뒤에 나와. 진짜 너무 추웠어. 그때 맨 처음에 방구하러 다녔을 때 어우 냉수가.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해본단 말이야. 화장실 물도 내려. 그리고 화장실 물 어떤 거는 내리면은 물이 이만큼 차 있잖아. 물이 그 다음에 요만큼밖에 안 올라와. 자, 첫 번째 방 탈락. 바로 딴 방 갔어. 거기는 물을 틀었는데 온수가 안 나와. 겨울인데 찬물만 계속 나. 그러다가 아유 여기도 안 되겠다 하고 나오고. 어떤 방은 야 들어갔는데 공사 소리가 맞은편에 공사를 2년째 하고 공사 소리가 장난이 아니야. 그날 한 6시간 7시간 하루 왼종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 공인중개 갔는데 그 공인중개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을 많이 대상으로 해. 특히 중국인 학생. 근데 이 중국인 학생들이 부자가 그렇게 많아. 돈이 진짜 많아요 중국인 학생들. 그래서 좋은 방을 다 갖고 가.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일반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외국인 학생 대상 공인중개사인 거야.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갔어. 시설도 너무 잘 돼서 직원 한 명이 중국인 학생을 상대하니까 중국인을 고용한 거야. 중국 사람이셔. 반지하 괜찮아요? 반지야? 그게 바로 이 방이에요. 바로 여기로 오게 됩니다. 이 방에서 같이 살았어.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지. 이 집에서 살았다는 생각 끔찍해.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여기 살던 와중에 한 유튜버 8만 9만 된가? 그 이후에 AP통신인가 어디서 연락이 와가지고 대학생 유튜버 중에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을 다 조사했던 내가 트래킹이 됐나봐. 그래서 한번 거기서 인터뷰를 오겠대. 반지하에서 꿈을 꾸는 학생들이라고. 그 기사 제목이 그 인터뷰 그 내용이 반지하에서 꿈을 찾는 대학생들이야. 근데 거기에 내가 표절이 돼서 왔는데 그때 아마 시간이 안 돼서 인터뷰를 못했나? 아무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왔었던 그 기억이 있다. 여기가 레전드인 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이잖아. 그때는 여러분들 사람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기숙사 올라간 학생들 다 있고 처음에 또 신학기 되잖아. 그럼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후 6시로 공부가 안 돼. 여기서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집중이 안 돼. 계속 시험 기간에 거기 어플에 처음에 거기 에브리타임 어플에 살 수가 없는 거야. 두 번째 뭐냐면 야 그렇게 연애 결핍을 자극해 애정 결핍이 일어나. 왜냐면 여기서 밖에서 바로 스킨십 한다니까. 아니 이게 진짜 대학생들이면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때려.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 이게 반지하니까 여러분들 밖에 소리가 너무 잘 들려. 도로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간상들이 바로 직방이야. 바로 내 여러분들 반고리가로 떨어진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직전에 대화가 들려. 그러니까 그게 네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게 미쳤다. 아니 나 이거 나도 안 할 멘트를 해버리니까 조선 왕조 실록을 쓰는 어떤 그 삼관의 느낌이랄까? 거기서 오늘 또 이런 또 일이 또 발생했구만. 거기서 여러분들 책 쓰고 있어. 안암실록이 들어간다니까 거기. 그래서 약간 이 방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자는 방을 따로 하는 거였어. 그게 너무 지금 좁아서 이제 최근에 그 방을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방이 얼마나 좁냐면 옷을 걸 데가 없어. 우리가 자취방에 옷 던져놓잖아. 거치대가 없으니까 수납장이 너무 부족해. 우리가 원룸 같은 경우가 진짜 안 크면 대학생들 수납장 이거 진짜 느낄 거야. 그래서 이게 봉을 설치해가지고 거기 옷을 거는 친구들이 있고 옷 많은 사람들은 원룸에 살 수가 없어. 옷이 이게 거치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부동산 끼고 이제 알아보러 다녔는데 와 없어 방이 없어. 조금 큰 방 구하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천에 60이야 저게 천에 한 7, 80 정도로 구하려고 알아보는데 내가 말했잖아 9월 달에 개강이면 방이 언제 먹혀? 최소 6월에 다 먹혀 좋은 방이. 여기 신축이 없어 주변에. 그래서 제가 지금 방을 처음에 알아봤거든. 알아봤는데 여긴 레노베이션이 돼 있대. 레노베이션. 그러니까 이거 표현에 속지 마세요. 부동산 표현에 속지 마. 레노베이션? 옥탑방인데 레노베이션이 돼 있대. 아 방 너무 좋대. 이거 옥탑방 느낌이 안 난데 천에 55까지 해주겠대. 5만원까지 싸게 해주겠대. 그래서 야 방을 올라가는데 야 경사가 야 설악산이야. 와 상명대학교가 그 경사로 유명하지 않냐? 야 갑자기 고려대 상명대 됐어. 야 올라갈 수가 없어. 경사가 이게 진짜 거짓말 아니지. 경사가 이만해. 아니 자 이 옥탑방 올라가는데 야 올라갈 수 없어 이거. 야 이거를 야 방 올라가는데 사막을 해야 돼. 일단 올라가는데 야 이거 난간에서 떨어지겠어. 아니 이게 집 가다가 자칫하다 술 먹고 복귀하면 바로 나락행이야. 그 집이 봤는데 이제 레노베이션이 돼 있다 했잖아. 레노베이션이 돼 있는데 그 레노베이션 어떤 레노베이션이냐면 투룸이 보통 조그만 거실 있고 그리고 방 두 개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바로 옥탑방 문을 열잖아? 그러면 솔로몬의 재판이야. 방이 딱 양옆에 따단 딴따단 이쪽 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쪽 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방이 딱 두 개 있고 거실이 없어! 여기서 바로 선택을 해야 돼! 어느 방에서 자시겠습니까? 야 5만원 싸진 이유가 있어! 야 여기서 잘 거야? 여기서 잘 거야! 그 옆에 보니까 요 방이 바로 싱크레야! 뭐야 이거! 거실이 없어! 어디 방에 자야 되지? 이런 투룸이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니까 투룸이라는 게 진짜 방 딱 두 개가 아니야! 투룸이라는 건 거실이 있고 방이 두 개가 있다는 건데 옥탑방 올라가자마자 바로 선택의 시간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좀 방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못 구했습니다. 아직까지 옮길 방을 못 구했고 아무튼 그 할아버님이 소개해주신 그 옥탑방이 그저께는 좀 제일 웃겼습니다. 제일 웃겼고 아무튼 그래서 대학생분들 방 구하실 때 이 영상 좀 참고를 하세요. 요 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 아주 꼼꼼하게 알아보셔라. 이런 말씀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